옛날에 어떤 배가 항해를 하던 중 갑자기 큰 폭풍우를 만나 백기를 잃고 말았어요. 아침이 되자 바다는 잔잔해졌고 배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섬에 도착했어요. 배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 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하고 맛있는 과일이 달린 나무들이 있었어요. 온갖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죠. 배에 탄 사람들은 다섯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첫째 그룹 이 그룹은 섬에 상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순풍이 불어와 배가 떠나버릴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에 남아있었어요. 둘째 그룹 이 그룹은 서둘러 섬에 올라가 꽃향기를 맡고 과일을 먹으며 기운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곧 배로 돌아왔어요. 셋째 그룹 이 그룹은 섬에 오래 머물다가 배가 떠나는 줄 알고 당황하여 돌아왔어요. 그 결과 소지품을 잃어버리고 배 안에서 좋은 자리도 빼앗겼어요. 넷째 그룹 이 그룹은 순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가 떠나자 허겁지겁 헤엄쳐서 배에 올랐지만 상처를 입었어요. 다섯째 그룹 이 그룹은 섬의 아름다움에 빠져 배가 떠나는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이 들어 죽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에서 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섬은 쾌락을 상징해요. 첫째 그룹 인생에서 쾌락을 전혀 즐기지 않으려 했어요. 둘째 그룹 쾌락을 조금 맛보았지만 목적지를 잊지 않고 가장 현명하게 행동했어요. 셋째 그룹 쾌락에 빠지지 않으려 했지만 고생을 좀 했어요. 넷째 그룹 선행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너무 늦어서 상처를 입었어요. 다섯째 그룹 인생에서 쾌락에 빠져 목적을 잊고 결국 불행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잊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줘요.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